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전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윤희정입니다. 2022년 전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과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리 운영위원분들께서는 현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참석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께는 3시간의 상시 학습 시간이 인정이 되며 100분을 추첨하여 음료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석 확인서 양식은 3시에 유튜브 채팅창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고 4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행사 1부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정기총회로 22년 사업계획 승인과 실무분과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의 사회경제적 트렌드와 시사점을 주제로 최지혜 연구위원님의 특강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회 성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기관 회원 730개관 중 257개 기관이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인 기관 회원 3분의 1을 충족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회장이신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박주옥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박주옥입니다. 이제 한겨울 추위도 지나고 새 시작을 준비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우리 도서관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용자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우리 도서관들도 도서관 프로그램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해야 했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증강현실, 메타버스, 또 AI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시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감수성이 예민한 세대이고 흡수력이 빠릅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향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들이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면 결국 사회 전체의 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가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1년 사업 실적과 22년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 사업 실적입니다. 21년 1월 제8기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월과 6월 두 번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의회 규정 개정과 협력사업 개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21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21년 사업 계획과 규정 개정에 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21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의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32분이 연구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우수 실무분과위원 4분을 선정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 결과는 총회 마지막 순서에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청 누리집에도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국외 연수는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서면 결의를 통해서 2022년에 순연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년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2년에도 실무 중심의 연구 공동체인 실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4개의 분과를 운영하되 올해에는 독서 프로그램 분과를 한아세안 어린이 독서 발전 프로젝트 분과로 변경하고 협의회 추천 도서 목록 발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어린이 청소년 자료 분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에도 우수 실무 분과위원 4분을 선정하여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실무 분과위원 모집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올해 국내 연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국내의 신규 개관 도서관과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진 도서관 견학을 주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문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2년 어린이 청소년 담당 사서 국외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년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생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호주 도서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만약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국외 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안내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2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협의회 안건 의결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주옥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협의회 안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마땅히 회원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고 이 의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미리 회원분들께 위임장의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올해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한 건입니다. 22년도 협의회 사업계획에 대하여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회원기관 165개 기관이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서 출석 회원 257개 기관의 과반수를 충족하여 전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언제든지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21년 실무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21년에는 저희 독서 프로그램 분과, 어린이 청소년 자료 분과, 그리고 청소년 서비스 분과, 최신 도서관 서비스 분과 등 4개의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해주신 32분의 실무분과위원들께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이용훈 선생님께서 독서 프로그램 분과 활동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용훈 선생님은 20년도에 이어서 21년에도 독서 프로그램 분과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용훈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협의회 독서 프로그램 분과 활동 보고 발표를 맡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이용훈입니다. 네, 저희 독서 프로그램 분과는 총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조를 두 개 조로 나뉘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각자 하나의 주제로 통일하기보다는 두 개의 주제로 각자 활동을 하시는 걸로 이제 협의가 돼서 두 개의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연구기간은 총 4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 모임을 가졌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1명의 위원들이 계셨고요.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20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이게 담당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직면했고 여태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담을 나누고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회 회원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21년도까지 사용했던 솔루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저희 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한 7월경이었나요? 그때쯤 문화 프로그램 길잡이라는 어떤 가이드북이 제시가 돼가지고 저희랑 비슷한 내용이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이제 내용들을 프로그램들을 솔루션이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명기를 솔루션으로 했습니다. 일단 질의 내용은 현황 경험 그 계획 토론 이렇게 네 개의 주제로 이제 구분을 해봤고요. 각자 내용들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도서관 이용자 교육 영상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체 견학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실제로 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도서관 이용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떤 영상물을 서서가 직접 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의 대상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을 했고요. 영상 제작 툴은 그렇게 막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저희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잖아요. 그 툴을 사용해서 이미지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 클로버라는 더빙 시스템을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참여를 했던 첫 번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는 근무하는 도서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대면 프로그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대강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100%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지자체였습니다. 그런 곳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2020년도에는 취소를 했지만 21년도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 60-70% 정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던 곳들은 비대면 프로그램이 효율적이 않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휴강을 하고 나머지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다 한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셨고요. 그 다음에 20% 이하인 곳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그런 곳은 오히려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않고 대면으로 인원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만약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면 강연자가 외국에 있다거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또 대면으로 진행을 하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전과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어느 도서관은 그대로 대면을 또 진행을 했었고 어느 도서관은 또 비대면으로 확실하게 전환을 했다. 뭐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중간에 좀 변경을 해보자 하는 노력들을 조금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뭐 저희 대부분은 이제 줌이라는 화상 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은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벽에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분들하고 강연자분들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줌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이 어려워가지고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다 줌을 활용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기대했던 점들은 보통 이제 출석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들은 아쉽게도 이제 접근성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상황에서 접근성이 높아지므로 해서 이제 출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면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출석률이 저조했다라는 뭐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점들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연의 질이 안 좋아서 이용자분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낮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게 될까 봐를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셨고요. 특히나 이제 그냥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일반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닌 그 공연이라든지 어떤 음향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니까 오히려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바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문자로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해도 그것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전에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고 참여율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저희가 이제 모인 분들이 전체 이제 도서관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참여하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어떤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행위들을 좀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장감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거나 이용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즉각적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비대면에서는 그걸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고 대면 수업에 비해서 사서가 준비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강연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음향도 점검을 해야 되고 카메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반면에 이제 비대면보다 오히려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고 뭔가를 물어보고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만 채팅이나 뭐 그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이제 피드백이 즉각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앞서 저희가 접근성 때문에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게 일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는 참여가 어려웠던 부분, 물리적으로 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참여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장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별도로 어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제 뭐 여쭤봤었을 때 이제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용자들도 감안하고 이해를 해주셨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줌과 유튜브를 이제 동시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둘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줌에서는 음향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담당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 좋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시지 않았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이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용자들이 감안을 하고 듣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느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연 중에 이제 TV를 보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담당자분이 이제 내보냈는데 다음에 민원이 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 좀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획,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기획을 하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기보다는 아주 대면으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아예 전환을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들로 이제 극명하게 나뉘었었고요.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 라이브 방송을 야외에서 한다거나 뭐 그런 답변들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조금 해본 건데요. 체험 키트를 배부를 하는 상황에서 노쇼가 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제재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존 대면 프로그램에서는 오신 분들한테 바로 이제 키트를 나눠드리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걱정이 없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받고 안 오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제재 요소가 있어야 할까라는 고민이었었는데 뭐 어떤 도서관에서는 그 정도로 고가의 체험 키트를 나눠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은 하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도서관에서는 체험 키트만 받아가고 다음번에 이제 오시지 않으면 실제로 참여할 수 하고자 하는 분의 기회 비용을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체험 키트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끼리라도 좀 논의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시 휴관이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20년도에 장기간 휴관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뭐 그냥 가볍게 물어봤었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크게 들어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예, 도서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1년도에서는 오히려 이제 도서관에서 이런 일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 청취 장소를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뭐 차 안에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동 중에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듣는 장소까지 이제 통제할 의무가 우리에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주변이 시끄럽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도서관에서는 아예 이제 온라인 에티켓을 사전에 배포한다. 그러니까 주변이 조용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인지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내가 타인에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에티켓을 공지한다라는 도서관들이 있었고요. 그 담당자가 끝까지 이 온라인 수업을 뭔가 이제 관리하고 있다라는 인지를 주면은 다음번에는 그런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 발표 자료에는 실체를 못했는데 제가 아마 전달 과정에서 몇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가자 지역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는 대면 프로그램은 물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니까 지자체 도서관들은 지자체 구민들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타구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책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 전국적으로 자유로우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오히려 미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이제 대기자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챙겨서 넣어드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진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을 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많아지고 장기화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목소리가 마쳤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사례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모의 재판 토론 형태, 그 다음에 작가와의 만남 같이 북토크 강연 형태,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은 1대1로 이제 1대2 또는 1대1로 이제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강연을 이제 서로 이제 마치 과외를 받듯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줌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그 활용할 수 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조별로 쪼개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호스트의 권한을 활용하면은 발표 순서라는 잡음들을 좀 잡을 수 있고요. 얼굴을 확인하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조금 강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제 부분을 제외하고 단점으로 본다면 공연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해상도나 영상 화질 음량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그냥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출시한 송출용 라이브 송출용 솔루션인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밴드에서 이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인원들을 사전에 이제 모집을 받아서 정해진 인원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고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확인이 편리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 확인이 어려워서 댓글창 그러니까 채팅이 좀 어렵다. 그다음에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강연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화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용량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파워 디렉터는 뭐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제작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실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이 SNS 일반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해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단점으로 꼽다고 한다면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작권에 관련된 영상이 나온다면 바로 중지가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좌측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지역 축제를 구현해낸 장면인데요. 10대, 20대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 피드백이 즉각 감정 표현 등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은 반면에 PC 번역이 없었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을 안에서 송출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단점이 있었다. 그다음에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 현실 활용한 똑같은 이제 메타버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장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가상 테마 공간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정해진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통신 상태가 조금 원활치 않으면 그 서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좀 단점이 있었다. 그 마지막으로
OBS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줌이라든지 유튜브를 병행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O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각각의 다른 무대입니다. 각각의 다른 무대고 오른쪽 무대가 지금 현재에서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 거고 좌측에 있는 무대는 지금 무대를 준비 중인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두 대를 두고 이제 자유롭게 편집을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면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OB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내가 이제 화면을 조정을 할 수 있고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생겼으면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 XSplit이라는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활용하시기가 좋긴 한데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는 어떤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활용할 때 검색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조금 용이치 않다.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그 결과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훈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저희가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도서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활용 시스템의 장단점까지 자세하게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도서관들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이호정 선생님께서 어린이 청소년 자료분과 활동 결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호정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의 이호정입니다. 2021년도 실무분과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자료분과 활동 보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먼저 살펴보시면 저희 분과위원 소개 및 분과 활동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고요. 활동 실적 및 성과에 이어서 활동 평가와 간단한 재연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분과는 총 7명의 위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공공 및 학교 도서관 사서분들이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근무 기관은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2021년 4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7번의 연구 모임을 가졌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기존의 어린이 청소년 자료 분과에서 진행했던 활동과 같이 특정 테마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목록이나 서평을 작성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테마를 할지 이제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시국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여행 그리고 지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힐링과 휴식 나아가 행복 이렇게 네 가지의 테마를 주제로 활동 흐름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연구 목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연구 주제를 반영하는 게 있었고요. 또한 공공 및 학교 도서관 등에서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록과 서평 자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분과위원들뿐만 아니라 분과위원들 간의 사서 실무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 및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 범위와 방법을 몇 가지 정해놓고 진행을 하였는데요. 일단은 2021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 출판된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행, 힐링, 휴식, 행복 등 4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서 도서를 선정하였고요. 하나의 도서가 하나의 주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주제도 갖고 있는 책들을 여러 권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3가지 계층별 대상을 선정하였고요. 위원별 테마 도서 추천을 4권에서 5권, 많게는 6권 정도 연간 추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추천 도서들 중에서 각각 2권을 선정해서
각자 서평을 작성하였고요. 서평을 작성하기 전에는 서평 쓰기 기초 및 활용 관련하여서 전문가 특강을 1회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연구 모임은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줌을 통해서 실시간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어린이 청소년 자료분과 활동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간단히 저희가 운영을 한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일단 1차 시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2차와 3차 시 때 이제 각자 주제별로 도서를 선정해서 추천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부터 4차까지 저희가 조금 천천히 전문가 특강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보았고요. 5차 시에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초등 글쓰기 비밀 수업의 작가이신 권기현 작가님을 모시고 글감찾기와 서평쓰기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차 시와 7차 시에서는 최종 자료집 제출을 위한 이제 서로 서평을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크게 활동한 실적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층별 테마 도서 목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세 개 계층별로 테마 도서를 선정하였고요. 각 계층별로 12권씩 해서 총 36권의 도서를 선정하였고요. 세부 테마별로 최신 자료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을 선정하다 보니까 모든 책들이 3년 이내에 출판된 건 아니었고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최대한 최신 자료를 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지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맨 오른쪽에 테마를 넣어둠으로써 도서의 선택과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이미지들은 저희가 5월과 6월에 걸쳐서 계층별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간단하게 추천글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뭐 알라딘이나 예스24에 검색하셨을 때 나오는 간단한 뭐 어떤 계층에게 이 책을 추천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이 중점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서평을 작성하였는데요. 이제 위원별로 추천 도서를 정하고 그 중에서 각자 두 편의 도서를 선정해서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평 쓰기 교육을 통한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희가 서평을 작성하였고요. 최종적으로 14편의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추천 도서에 대해서 서평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월 작성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너무 많은 서평을 하는 것도 질적인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 편씩 골라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서평 내용은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누리집에 업로드되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국어청의 간행물인 도서관 이야기에 사서가 쓰는 서평이라는 코너에 기고를 한 건데요. 총 세 분이 한 번씩 작성을 하였고 9월호에는 청소년 도서인 순례주택을 11월에는 이제 청소년 도서인 페인트를 기고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마지막에는 아동 도서인 모두가 원하는 아이 이렇게 세 번의 서평을 기고하였습니다. 여기 저희가 간행물에 기고한 서평은 저희가 작성한 최종 자료집의 서평과는 별도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실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산출물이 뭐 목록이라든지 서평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각자의 도서관에서 조금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은 저희 수봉도서관에서 저희가 활용한 내용인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목록을 출력해서 자료실에 비치해 놓은 거라서 이용자분들이 이제 편하게 보시면서 원하는 주제를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게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지금 사진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희가 청소년 자료와 간행물을 같이 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행물을 이제 스캔을 떠서 큐레이션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도서와 간행물을 돋보일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린이 청소년 자료 분과의 활동을 저희가 간단하게 평가해보고 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테마 도서를 선별하면서 도서 자체만을 온전히 감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책과 연계된 행사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서관 실무의 흐름 속에서 책을 추천하고 서평쓰기 등을 통해 책이 주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평쓰기 외에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조금 확장을 시켜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분과 자체가 서평쓰기의 방향으로 좀 고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창의적인 영역으로의 확대가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자료 공유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위원들의 조금 소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활동 평가와 소감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의 이제 제언을 드리자면 어린이 청소년 자료 기반의 서평쓰기만의 중심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활동 방향성 선정을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도서관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뭐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추천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실무 현장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콘텐츠로의 연결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한 회의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병행 운영함으로써 활발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호정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2년의 코로나 상황으로 또 필요해진 우리들의 삶을 힐링할 수 있는 주제의 도서를 선정을 하셔서 또 서평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게 결과물을 활용해서 북큐레이션 공간이 예,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어린이 청소년 자료 분과의 활동 내용을 참고하시면 예, 도서 추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세 번째로 성일중학교 최은하 선생님께서 청소년 서비스 분과 활동 결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최은하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일중학교 사서교사 최은하입니다. 2021년 청소년 서비스 분과 활동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분과원은 모두 보시다시피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성된 선생님들은 성남 지역 중학교 사서교사들이고요. 뒤늦게 곤지암 고등학교 사서교사께서 합류하셨습니다. 저희가 같이 연구해 보고 싶었던 주제는 학교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독서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였는데요. 분과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최근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의 수는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매번 오는 학생들만 반복해서 오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서관 위치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학교 도서관이 1층에 위치하고 있다면 비교적 접근성이 좋겠지만 저희 7명의 분과위원들께 확인을 해본 결과 1층에 위치한 학교는 숭신여중, 황군대였고요. 서현중, 위례중앙중, 곤지암고등학교는 2층, 영성중학교는 신관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건물을 달리해서 학교 도서관이 위치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풍생중학교하고 저희 학교 성일중학교는 풍생중학교는 4층, 성일중학교는 신관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 본관에서 2, 3층을 각과 교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별관 1, 2, 3층도 교실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관 4층 도서관에 올라오려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고서는 일부러 도서관까지 찾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서비스 분과에서는 그러면 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잡아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도서관을 자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논의 끝에 저희가 선택한 키워드는 바로 낭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디오북 시장이 확대되고 낭독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유튜브에서는 책을 읽어주거나 책을 소개하는 소위 북튜버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또 그 골드 버튼 이렇게 수많은 구독자를 유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책을 읽는 낭독 활동은 오감을 활성화시켜서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도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낭독을 이렇게 책과 연결하면 결국에는 미취학 아동이나 노인들께 낭독 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또 연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청소년 서비스 분과의 연구 주제는 낭독, 책과 사람을 잇는 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낭독을 매개로 해서 재미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도서관 문턱을 낮출 수 있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러자면은 저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낭독에 대해서 우리 사서 교사들도 사전 학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전문 성우를 모셔서 낭독의 기본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강사로 모신 분은 X파일, 미드 X파일의 스컬리 요원으로 유명한 서혜정 성우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과연 섭외가 될까 걱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낭독 강연을 요청드리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내가 원하던 강의가 저절로 굴러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흔쾌히 강연 요청에 응해주셨습니다. 이분 주장은 중학교에 낭독 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되어야 된다. 낭독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표에서 보시면 눈으로 읽는 것은 묵독,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낭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먼저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을 경우에 읽은 내용을 60%만 기억을 한다고 하면 낭독을 해서 읽었을 경우에는 20%를 더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과 문해력도 향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 되느냐? 저희가 실습했던 내용을 잠깐만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낭독해드리려는 원고는 서혜정 성우님이 방송에서 녹음하셨던 인물 정보 중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에 대한 글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써내려간 마법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조앤 K. 롤링. 그녀는 1965년 7월 31일 영국의 소도시 예이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6살에 토끼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를 지어 친구들에게 들려줄 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어린 동생과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에 놀러 가기를 좋아했던 조에는 묘비에서 재미있는 이름을 발견하는 놀이를 하며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삶의 목표였던 부모님은 조엔의 이런 상상력을 별나고 재밌지만 돈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특징일 뿐이라고 말했다. 잘 들리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보대로 읽어라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쉼표가 있는 곳에서는 쉬고 마침표가 있는 곳에서는 정확하게 맞춰라. 그리고 줄을 바꿔서 연을 달리할 때는 충분히 포즈를 활용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은 내용을 그냥 책을 읽듯이 학생들이 절망의 끝에서 써내려간 마법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조앤 K. 롤링 이렇게 해서는 기억에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주듯이 낭독을 해야 된다. 다시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절망의 끝에서 써내려간 마법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조앤 K. 롤링. 아, 절망을 겪었구나. 조앤 K. 롤링이 마법 같은 얘기를 썼다면 해리포터 이야기겠구나. 그녀는 1965년 7월 31일 영국의 소도시 예이트에서 태어났다. 아, 영국 사람이었지. 예이트라는 도시가 있구나. 소도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포즈와 쉼표, 마침표를 정확하게 활용해서 낭독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림을 그린 것처럼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첫 번째 강연이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낭독 독서 말고도 우리가 낭독하고 독서를 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리극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강사분을 초빙해서 또 이제 소리극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소리극이라는 것은 책을 극본화해서 성우나 연극 배우들이 현장에서 직접 책의 내용을 연기에 통해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소리극의 장점은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성인, 청소년들에게 책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집중해서 감상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대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만들기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팟캐스트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켜야 한다면 이 팟캐스트는 구독만 해놓으면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내려받아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방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 특히 책을 주제로 한 북캐스트도 인기를 끌고 있어서요. 풍생중과 저희 성일중학교에서는 앵커 앱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북캐스트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학생들하고 진행했던 낭독극 만들기 사례입니다. 앞에서 소리극 만들기 강연을 들었지만 제가 굳이 낭독극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낭독으로 극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낭독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그 표현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저희가 그 전학년이 다 등교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년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서부 2학년들을 대상으로 낭독극을 진행했습니다. 낭독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짧으면서도 대본화하기가 좀 쉽겠다 하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 이제 공선옥 작가님의 라면은 멋있다
하고 제임스 서버의 그림책 아주 아주 많은 날을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9명의 도서부 학생들이 전원 아주 아주 많은 달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본화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아주 아주 많은 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의 대부분이 대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본화를 하는 작업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도서부 여학 그 2학년 학생들이 전부 9명인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을 바꾸는 작업들이 조금은 필요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7명이기 때문에 이제 까메오처럼 등장하는 금세공인이나 의사의 대사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뭐 신하, 등장하지 않는 신하의 대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저 인물의 수에 맞춰서 대본화를 진행했습니다. 대본화를 한 다음에는 소리를 내서 읽어보게 했습니다. 여기 그 제가 처음 시작 부분에 원문하고 대본을 옮겨봤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실 테지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나무딸기 파이, 류트 같은 생소한 단어들은 삭제를 했고요. 전부 여학생이다 보니까 왕의 성별을 여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대사 중에 보시면 어마마마 저는 달을 가고 싶어요. 달을 가질 수 있다면 병이 다 나을 것 같아요로 변경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본이 완성되고 낭독을 다 해본 다음에는 역할을 정했습니다. 이 역할 정하기가 제가 제일 난감하고 마음이 복잡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상대 역을 하고 9명 전원이 대부분의 역할을 해보게 연기를 해보게 한 다음에 어울리는 역할을 투표로 정했는데 누가 이 역할에 어울리느냐에 상관없이 비중이 크고 조금 대사가 많은 역할은 나랑 친한 사람, 우리 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의 아니게 비중이 낮은 역할을 맡게 된 학생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비슷한 활동을 진행하셔야 된다면 이 과정을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할이 진행 그 정해지고 나서는 발음 지도, 연기 지도를 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일반화를 좋아하지가 않는데 여기서는 인물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성장 배경, 체형, 성격 등을 유추하고 분석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문에 따르면 시종장은 덩치가 크고 뚱뚱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덩치가 큰 이 시종장의 키는 몇으로 할 것인가? 그 키에 그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런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랐으며 성격이 어떨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다시 한번 본인이 맡은 역할의 인물을 분석해와라 하고 제가 과제를 냈습니다. 이 포스트잇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각자 인물 분석을 적은 메모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리자면 여왕에 대한 인물 분석은 나이 40대 중반, 체형은 160cm 키의 마름, 성격 예민함, 근엄함, 우아함, 자상함, 가로하고 MBTI는 ESTJ라고 학생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는 나이 38세, 짜증이 많은 성격, 키는 170 정도, 마른 체형, 숨기는 게 있다, 가로하고 사람들 몰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 흑마법, 이렇게 학생이 적었습니다. 이 인물 분석하는 과정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는데요. 독서를 할 때에도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책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피드백 없이 그냥 대본만을 쭈루룩 한번 읽으면 16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두 번 정도는 제가 연기 지도하고 발음 지도를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되면 한 세 번 정도 연습을 하면 2시간 가까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와서 연습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오른쪽 사진은 어느 금요일 4시 20분경입니다. 이 주간이 그 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간이었어요. 원격 수업을 하는 주였고 제가 금요일 날은 5교시까지 수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목요일에 단체 톡방에 내일 수업 마치고 시간 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와서 선생님하고 낭독극 연습할까? 라고 했더니 저 됩니다. 저 갈게요. 하더니 9명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2시간을 너무 즐겁게 연습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기념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아쉽게도 녹음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녹음을 하고 최종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2학년에서 확진자가 2번 나오는 바람에 여러 번 그 미뤄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활동일에 어렵게 도서관 문을 닫고 녹음을 진행을 했는데 그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마스크를 잠깐 벗을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뭉쳐서 휴대폰으로 낭독을 하다 보니까 이 옷깃 스치는 소리랑 외부 소음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녹음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했더니 쓸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참 재밌어했다. 나름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나? 재밌어 보인 거는 애들이 착해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또 글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이 2월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낭독극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혹시 간단히 적어줄 사람 있을까? 개인톡으로 보내준다면 진짜 고맙겠는데 이렇게 남겼더니 이렇게 보시다시피 5명의 학생이 답장을 쭈루룩 보내왔습니다. 맨 오른쪽 거를 하나만 읽어볼게요. 위에는 시간이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낭독극을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그게 나오는 역할들의 대사를 읽으며 처음에는 역할의 모습, 성격이 파악이 안 됐었는데 연습을 하면서 역할들의 특징을 알게 되는 게 재밌었어요. 같이 모여서 맞춰보고 연습할 때마다 낭독이 느는 친구들의 모습과 제 모습에 뿌듯해지기도 하고 다음엔 또 어떻게, 얼만큼 발전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활동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답장들을 저는 보고 낭독극 계속 진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청소년 서비스 문과의 주제인 독서, 낭독 그 매개로 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낭독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책과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하 선생님 너무 재미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낭독을 통해서 또 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또 책의 내용을 또 소리극으로 구성하고 녹음을 하고 또 한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작업이 매우 즐거운 활동으로 느껴졌습니다. 22년에도 저희 청소년 서비스 분과를 통해서 또 새로운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청소년 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초구립 반포도서관의 강소연 선생님께서 최신 도서관 서비스 분과 활동 결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강소연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어린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 2021년 최신 도서관 서비스 분과 활동 보고를 맡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의 강소연입니다. 최신 도서관 서비스 분과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과는 전자자료의 최신 동향 및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있는 7분의 위원들과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들이 문을 닫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서관 전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접점에서 디지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으며 소비자의 근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신기술 변화에 민감합니다. 언택트 환경에서 자신을 위한 소비에도 적극적이고 온라인 생활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자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도서 관종에 따른 전자자료의 현황과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자자료 콘텐츠 유형입니다. 전자책은 EPUB 형식과 PDF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TTS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PC, 스마트 기기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읽거나 들을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하며 디바이스 간 동기화를 통해서 연속적인 독서가 가능하며 독자 개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뷰어 스타일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0, 30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책을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듣도록 낭독해주는 디지털 콘텐츠로 독서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어 비독자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약자,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활용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작 비용이 비싸고 텍스트 읽기 능력의 저하라든가 집중력 부족, 스키밍, 스캐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책 분석 사이트 goodreader.com에 따르면 2016년 말 전 세계 오디오북 시장 규모가 35억 달러 규모이며 2013년 2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20.5%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인쇄 자료의 시장이 1.9% 성장한 것에 비교했을 때 오디오북은 현재 출판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이 두드러지는 분야이며 최근 종이책 연간 독서율이 성인이나 학생 모두 감소 추세이지만 2020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3.5%, 학생은 18.7%로 추후 도서관에서의 서비스 비율은 변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어린이 학습용 전자출판이나 모아진, 더 매거진과 같은 전자잡지, 챗북, 채티와 같은 채팅형 책, 현실과 가상현실을 융합하는 AR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전자출판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중에서도 전자책 위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입하는 형태는 외국의 사례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자자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소장형 전자자료는 원카피 원유저를 기본으로 하며 업체별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각각의 뷰어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뷰어를 설치해야 하고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종이책과 유사한 형태로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서비스하고 소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지자체 교육청 도서관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며 인기 도서는 대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 불편이 있고 이용률이 낮은 전자책까지도 소장하게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는 원카피 멀티 유저가 가능한 연간 동시 접속 라이센스 서비스 방식으로 국내 일부 도서관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개별 전자책 구매 방식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종수의 전자책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연간 서비스 방식으로 도서관의 보유 종수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도서관의 경우에는 구간 위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로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술 분야 및 잡지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소장형과 병행하여 보조적인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장형 중심이었던 국내 공공도서관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전자책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구독형 전자책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독형이 소장형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소장형과 구독형을 동시에 제공하거나 온라인 강좌, 오디오북을 병행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해외의 경우와 같이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 가능한 횟수 차감형 이용 계약이나 이용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 서비스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유동적인 예산 운영이나 예산의 추가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소장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자료의 서비스 제공 형태입니다. 앞으로 일반적으로 전자책은 제공업체에 따라서 각각의 뷰어를 설치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고 제공업체별로 통계가 제공되어서 관리 동안 별도로 운영됩니다. 표준 DRM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19년도에 시작된 전자책 모델로 단일 뷰어를 통해서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관리 동안 단일화하여 여러 업체의 전자책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통합 참여 전자책 유통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최대 제공업체인 그 한 업체의 들이 보안 등의 사유로 표준 DRM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DRM을 단일 적용한 도서관은 서울, 충남 정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웹뷰어는 별도의 뷰어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통해 전자책을 이용하는 형태로 PC와 모바일 모두 웹뷰어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앱 방식에 비해 이용의 편의성이 높으며 행정안전부의 노플러그인 정책에 맞춰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 같은 기관 대상의 B2B 위주의 전자책 시장에서 현재는 리디북스에서 제공하는 리디셀렉트와 같은 유료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 밀리의 서재, 그 다음에 센과 같은 교보문고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와 같이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전용 단말기나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책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도서관에서의 전자자료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현황입니다. 21년도에 개관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역 대표 도서관 16개관을 대상으로 18년부터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전자자료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을 참고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또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교육부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유형별 보유 현황입니다.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20년부터 전자자료의 보유, 20년까지의 전자자료 보유 현황은 서울과 경북이 약 7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며 오디오북은 20년부터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보유 현황은 격차가 더 큽니다. 전자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구입 수량이 점점 증가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지역도 있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남과 전남의 연간 구입 수량은 14배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자료 구입비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구입비 또한 지역적 격차가 큰 편이고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190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자 현황입니다. 20년 전자자료 대출자 수는 경남, 충북, 울산, 인천 순으로 많으며 인천을 제외하고는 보유 수량이 12 이하인 지역이라는 점을 보면 전자자료 보유 수량과 대출자 수가 비례한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의 시도별 단위 학교 전자책 구축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와 전남의 차이는 약 11배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 설치 현황, 학교의 도서관의 설치 현황은 초등학교 198개, 중학교 123개, 고등학교는 111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자자료 소장 현황입니다. 이 또한 36,374종을 소장한 경기 지역과 108종을 소장한 경북의 차이는 무려 336배입니다. 20년부터 조사한 오디오북의 경우는 소장하지 않은 지역도 10개 지역에 달합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전자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격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자자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이런 수요 대비 도서관의 대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도부터 오디오북의 통계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전자자료에 대한 수요와 이용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를 집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점은 전자자료 예산 마련을 위한 통계 분석이나 기초 조사가 시도 단위에서 진행되거나 공동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도서관의 전자 서비스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학교 도서관을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생들의 원격 수업에 따른 비대면 독서 환경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DLS와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전자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부산, 경북의 경우에는 DLS 아이디를 통해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으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충남의 경우 자체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남 교육청 소속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개인별 밀리에서제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역 사례에 주목해볼 만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과 전자책 서비스, 대출 서비스에 대한 출판업계와 도서관계의 상반된 시각에 대한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이 이슈는 저작권법에서 관내 열람이 허용되지만 허용된 전자책의 서비스를 모바일 접속과 관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는 출협의 입장과 공공도서관은 전자책 서비스를 콘텐츠 제공자와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지급하는 적법한 절차로 제공 중이라는 도협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저작권과의 관계, 도서관의 면책 규정의 한계, 그리고 최초 판매 원칙과 한계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자책 서비스의 보안 기술이 발달했고 월 정액권 구입을 통한 이용 계약 방식의 변화, 전자책 전용 기기의 발전, 이용 대상의 확대, 그리고 전자책 B2C 개인 시장의 확대와 같은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서관의 대응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도서관은 전자자료의 구매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한 도서 전자자료에 대한 홍보자의 역할 그리고 출판업계와의 경쟁자 역할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전자자료에 대한 수요자들의 그 요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전자자료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시장의 법적인 다툼보다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수요에 발맞춰 전자자료의 독자로 확보하기 위한 출판업계와의 함께 서비스 모델을 찾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독서 습관은 진화합니다. 모바일과 태블릿, 디바이스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디지털이 홈스쿨링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디지털 독서는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육의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경험과 재미, 그다음에 이런 것에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소비 철학이 변화되고 디지털 콘텐츠 수요의 증대와 같은 독자의 변화와 기술 변화 콘텐츠 성장으로 페이퍼리스 시대가 더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전자자료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전자자료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도서관이 준비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시급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도서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독자, 출판사, 도서관, 서점 이 모든 독서 생태계가 함께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여러 선생님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도 아쉬웠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전자자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이 시기에 차곡차곡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 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2021년 이후 도서관 전자자료 통계를 추가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도서관계가 전자자료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출판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전자책 서비스의 활성화와 상생의 길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각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을 담당하는 일부 사서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도서관 모두, 사서의 모두가 함께 고민하기를 바라면서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면서 또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맞춰서 도서관의 전자책 보유 현황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한 도서관 현장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신 도서관 서비스 분과 활동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부 진행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3시부터 제2부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